SM 채널 장치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치갑 파트2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퍼 포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퍼나를 포켓 길이 양옆 20mm 들어간 위치까지 제거하세요. 지퍼 슬라이드를 끼우고 지퍼 상아지 스토퍼를 고정해 주세요. 다음은 지퍼 앞부분 개구리 접기로 마감하겠습니다. 지퍼 아래 수직 본딩해서 붙이고 자른 후 뒤에 삼각으로 본딩해서 지퍼 천의 두툼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붙여주세요. 지퍼 하지 쪽은 가죽으로 마감해 보겠습니다. 지퍼 끝 5mm 남기고 자른 뒤 약 15mm 폭의 가죽으로 감싸주세요. 지퍼 크기에 맞게 가죽 마감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지퍼를 붙일 양옆 10mm 들어간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제 지퍼 아래쪽과 가죽 위쪽에 본딩을 하고 붙여주겠습니다. 다음 지퍼 포켓 안감은 가죽보다 여유있게 자른 뒤 위 10mm 내려온 위치에 심지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다음 심지 테이프 포함 위 20mm 본딩을 하시고요. 이제 접어서 붙여주겠습니다. 하방 가장자리 본딩을 해주시고요. 본드가 완전히 마른 후 붙이고 가죽에 맞춰 안감을 잘라주세요. 지퍼 포켓 위 2mm 선을 디바이더로 표시하고 사선 치질로 타공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지퍼 포켓 아래쪽 디바이더로 2mm 선을 표시하고 사선 치질로 타공하세요. 다음 양쪽 날개 부분을 모두 붙인 후에 지퍼 포켓 옆선을 바느질해 주세요. 위쪽은 두 번 돌려 감아주세요. 그리고 지퍼 포켓 아래쪽도 바느질해 주겠습니다. 지퍼 포켓 아래쪽 투명 엣지코트를 바른 후 컬러 엣지코트로 마감해 주세요. 다음은 본판 앞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판에 붙일 보강제를 패턴보다 5mm 정도 크게 자른 뒤에 연필로 본 패턴과 접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지갑 위아래 접히는 부분 옆선의 두께를 맞추기 위해 양끝 10mm를 넘기고 부드럽게 접히도록 제거하세요. 보강재와 겉가죽에 본딩을 하시는데요. 위아래 접히는 부분은 옆쪽 10mm만 본딩해주세요. 겉가죽과 보강재의 표시한 위치에 잘 맞추어 붙여주고 롤러로 살살 압착해줍니다. 겉가죽 아래 자석잠금 부착할 위치를 표시하시고요. 자석잠금 금속판을 대고 원형과 일자 구멍을 두 개 뚫어주세요. 장식의 발을 구멍에 넣고 금속판 뒷면에 튀어나온 발을 양옆으로 펼치고 접착식 보강재를 붙여주세요. 다음은 안가죽의 위 자석 잠금 부착할 위치를 패턴을 대고 표시하고 보강재를 동그랗게 오려 붙인 후에 자석 잠금 금속판을 대고 원형과 일자 구멍 두 개를 뚫어주세요. 장식의 발을 구멍에 넣고 금속판 뒷면에 튀어나온 발을 양옆으로 펼친 후 접착식 보강재를 붙여주세요. 이제 겉과 안 가죽에 본딩을 해주시는데요. 중간 뒷판 부분만 전체 본딩하시고 앞판과 뚜껑 부분은 사방 10mm, 접히는 부분은 양옆만 본딩합니다. 뚜껑 쪽부터 겉과 안 가죽을 붙여나가시는데요. 지갑이 완성되었을 때 모양처럼 접어가면서 붙여주세요. 본드가 완전히 마른 후 세워서 붙이는 것이 팁입니다. 롤러를 굴려가면서 다 붙이면 안가죽이 5에서 10mm 정도 남는데 이 분량을 잘라내어 줍니다. 이제 붙인 본판 사방 2mm 선을 표시하고 사선 치질로 타공해주세요. 결합판 포켓 양옆선도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세요. 이때 본판과 끝 시작점을 잘 맞추어보고 타공을 하셔야 됩니다. 본판과 포켓의 위치를 잘 맞추어 집게 등으로 고정하고 전체 결합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제 전체 투명 엣지 코트를 바른 후에 컬러 엣지 코트로 마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덮개형 장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